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마스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자, 이평선 먼저 설명하기 전에 1회에서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2회에서는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회, 2회 10분 분량이니까요. 보시기 양호합니다. 한번 나중에 방송 마치고 챙겨보시고요. 자, 캔들이라 하면 이렇게 봉을 캔들이라 하는데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이러한 빨간 양봉, 이러한 것은 상승세가 우세한 상황이다. 비교적 양봉 이후에는 양봉을 시연하면서 올라가기가 확률이 더 높다. 자, 음봉은 시초가가 고가이고 저가가 종가인 이러한 매도세가 이긴 상황인데 음봉이 출회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윗꼬리는 이렇게 아래 윗꼬리 하락했다가 끌어당긴 아래꼬리 상승하다 밑으로 밀린 윗꼬리가 있는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도치 이렇게 아래 윗꼬리 있고 시초가 종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은 하락하다가 이러한 도치가 나오면 상승도 가능한 국면의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 보시면 상승하다가 아래 윗꼬리 단 도치 모양이 나오니까 좀 조정받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간단하게 양봉과 거래량은 양봉과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양봉이 설 때만 거래량이 서고 양봉만 크면 클수록 좋다. 나머지 음봉이라든지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선다든지 하면 좋지 않다. 빠지는데 거래가 터지면 좋지 않겠죠. 많이 던진다 이 말이니까요. 그렇게 앞전 시간들 간단하게 캔들과 거래량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자, 여기 닥터K는 5일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좀 다르게 세팅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이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일은 일주일, 20일은 한 달, 60일은 석 달, 120일은 6개월, 240일은 1년에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선이니까 그렇게 세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고요. 숨은 의미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지지와 저항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드릴 텐데, 자, 주식은 지지에서 사야 돼요. 밑에 이평선들 이렇게 깔아놓은 지지에서 사서 목표치 인근이나 추세 훼손되는 이런 부위에서 이평선 이탈하는 20일 이탈하는 이런 부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주식 생초보 탈출 팁에서도 많이 안내해 드렸으니까 폴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인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밑에 깔아놓으면 이렇게 지지하려 하고요. 이탈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밀리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하나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정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국면은 상승 국면입니다. 상승 추세.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해야 되겠죠. 반면에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역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죠? 역배열. 이러한 구간은 하락 구간이니까, 하락 추세니까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막 뒤섞여 있는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에는 막 섞여 있죠? 요렇게 보시면, 이러한 권역은 막 섞여 있어요. 그죠? 횡보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추세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색깔을 넣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좀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배열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배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정배열, 상승 추세일 때 주식은 매매를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그죠? 역배열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닥터K가 여러분들께 투자를 권유해드리는 종목들 보십시오. 이렇게 우상향,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하는지,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을 추천하는지, 혜경님, 어떤 부분을 추천하던가요? 1번, 아니다, 2번, 남겨주시고요. 이러한 구간은 혼조세를 보이는 박스권, 이평선들이 배열이 막 엉켜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부분들 아주 엑기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 하락하던 추세, 전환해서 상승 추세, 여기가 초입이 매수의 적기인 포인트다. 예전 주가로 보면 130만대인데 상승 추세 잘 가다가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추세가 무너지면 여기 넥라인, 추세가 무너지는 넥라인은 잘못 넘어가는 것이 보편적이고 추세 좋게 가던 종목은 한 번에 확잘안 무너져요. 반등 시도 넣다가 못 넘어가고 밀린다 하더라도 저점을 지키려 하고 하다가 이렇게 횡보 구간을 좀 거치고 대체적으로 하락 전환합니다. 우량한 종목은요.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다 상승 전환에 할 때는 한 번에 붕붕붕붕 이렇게 가기보다는 또 하락해서 상승 전환을 위한 또 숨고르기, 횡보 장세가 좀 벌어지다가 비로소 이렇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배열, 순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배열일 구간에 상승 추세를 나타내니까 매매를 하시고 반대로 역배열인 구간에서는 매매를 자제하셔라.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자, 예전에 이 과정에서도 보여줍니다만 여기 최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요. 수축하게 되면 확산을 하렵니다.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평선은요. 자, 이평선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뭉치면 위든 아래든 확산하려는 경향을 가져요. 이렇게 확산을 크게 했잖아요. 이격이 크죠, 이격이. 그럼 어떻게 하려 한다?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격을 좁히러 오는 수축 과정을 가지는 게 이평선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평선이 쫙한 곳에 모이면 수축, 한 곳에 모이면서 힘이 응축이 됐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은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한쪽으로 모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축이 되면 터진다 이거죠. 밑이든 위든. 그죠? 그래서 이격이 또 상승폭이 커서 이격이 크,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격이 크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럼 숨고르기 양상으로 조정을 또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는 어디서 가져야 되나? 이렇게 아까 이격이 별로 없는 이평선 지지를 하는 이러한 그죠? 이평선 지지권역에서 매수하고 이격이 크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목표치도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히 매도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밀릴 때 이평선 60일에 지지받는 권역이고 여기 전저점이 있으니까 뭐 지지에서 뭐살수 있어요. 사 매수 의견 드렸죠. 그리고 올라가고 아직까지도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먹어내고 던지고 사 하루 만에 그죠? 배당 받아내고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하고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올라간 것은 먹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눌려줄 때 매수하니 여기 부분 패스한 부분 전혀 뭐 무색할 만큼
그대로 오히려 수익 더 나고 있죠. 여기서 던지라는 의견은 충분히 또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셨던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셨다면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세 번째 시간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은 시리즈로 여러분 한 10분 분량으로 이어나갈 테니까요.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보시기 좋게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자, 구독 안 하고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자발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십시오.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1회 올려놓을 테니까 1회, 2회 연결돼 가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